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둑 배우기 끝내기 편입니다. 끝내기 모양 7가지 형태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원 7급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형태는 이번 모양의 7가지 모양은요, 실전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들입니다. 꼭 암기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한두 집 초급분들은 한두 집 같은 거를 우습게 아는데요. 한 군데서 한두 집씩 이렇게 손해를 보게 되면은 끝내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10집 정도면은 금방 없어집니다. 그래서 끝내기의 중요성, 한 집의 중요성을 꼭 아셔야 됩니다. 지금 실전에서 지금 흙이 둘 차례인데 백이 젖혀있기 당하면은 두 집이 선수로 당합니다. 그래서 흙이 여기를 이렇게 젖혀있기를 할 것입니다. 초급분들은 이렇게 하죠. 근데 중급분들은 절대 젖히질 않죠. 여기서는요, 정수가요, 가만히 뻗는 수가 정수가 됩니다. 이 수를 꼭 아십시오. 이게 왜 정수가 될까요? 그러면 백은 여기서 이렇게 막아주면 또 흙이 선수가 되죠. 흙이 백집을 한 집을 들푸셨지만은 선수를 잡았으니까는 끝내기에서 선수 잡으면은 최소 한집 이상은 이제 선수의 이제 이득을 볼 수가 있죠. 선수가 그만큼 중요하죠. 그래서 백도 만약에 여기서 흙이 여기 젖혀있기를 못해서 뻗으면 조금 열이 조금 받죠? 이걸 받아주기도 참 그렇고요. 나도 끝내기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는요, 요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끊을 수가 없죠. 끊으면요, 끝내기 하다가 끝나버립니다. 돌 던져야죠. 미세한 바둑에서 이런 수가 난다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안에서 받아줘야 되는데 이으면 또 여기 가위수가 또 필요해요. 그렇죠? 집이 많이 부셔졌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는요, 젖혀있지 말고 가만히 뻗으십시오. 상대방이 받아주면 또 선수 잡아서 또 가니까는 그만큼 유리하죠. 다음 모양 보시겠습니다. 이 형태는 어떤 끝내기가 있을까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밀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요, 너무 이건 너무 순하죠. 너무 밋밋합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아주 끝내기고요. 여기서는 어떤 맥이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 붙이는 맥입니다. 한 칸을 더 들어가죠. 만약에 이거 어쭈 하고 이렇게 끊으면 이렇게 단수 쳐서 어쭈가 아니라 지금 백이 지금 사고 났습니다. 끝내기에서 이런 사고가 나면 아주 치명타죠. 어디 놀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은요, 여기 붙이면 안에서 또 받아야 돼요. 있는 게또 선수가 됩니다. 여기 치중을 하게 되면은 또 이제 집이 다 부셔지죠. 그럼 여기 놔야 됩니다. 이만큼 이득을 봤죠.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는 이렇게 붙이는 맥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모양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7급 분들이 이렇게 이런 수를 둔다는 것은요, 만약에 백이 7급이 이런 수를 두면 백이 이 사람은 어디지 급수를 속였나 이럴 것입니다. 7급 분들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이렇게 단수를 칠 것입니다. 단수 치면은 뭐 여기는 이제 끝났죠. 이게 선수로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데 여기서요, 그러면은 어떤 수가 있을까요? 흙은요, 요런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그럼 백이 당황을 할 것입니다. 아니, 이 하수가 이런 수를 두다니, 이거 뻗으면요, 이거 잡는 게 아닙니다. 요렇게 나가지고 요두 집이 생겼습니다. 아까 여기에 두 집이 없어서 흙이 이렇게 다 놓고 땄는데, 이 전체적인 집은 흙이 여기 두 개를 안 놨기 때문에 두 집이 생긴 것입니다. 두집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요한 수로 두 집이면은 상당히 큰 겁니다. 그래서 요런 수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거의 실전에서 두면 뭐 이렇게 잡고 말 것입니다. 여기까지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요런 모양이 나왔을 때 7급이 이렇게 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만 그래도 배워놓으면 둘 수가 있으니까 이런 수를 두십시오. 상대방이 여기 두면 이렇게 이어서 여기 두 집을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모양 보시겠습니다. 지금 백이 여기다 딱 붙였어요. 그럼 뭐
자, 초급분들은 상대방이 붙이면요, 볼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고 맙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100이 이렇게 쭉 뻗으면 집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여기서는 정수는요, 여기 붙였을 때 조금 생각하셔가지고, 이렇게 젖히십시오. 단수 치면은 이렇게 이어가지고, 아무 수도 안 나죠? 그럼 아까는 100이 뻗어서 여기까지 집이 생겼는데, 집이 두집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붙였을 때는 앞으로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젖히십시오. 그래서 단수점에 있는 수가 있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모양 보시겠습니다. 아, 이거는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까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은 100이 여기서 이렇게 이을 것입니다. 이렇게 있게 되면은, 자, 여기서는 지금 흙이 이제 또 손을 빼겠죠. 그런데 이제 끝내기를 또 하게 되면 여기서는 어떤 100이 끝내기를 할까요? 이렇게 여기를 둬가지고 상대방이 이거 잡으면요. 단수치고 놓고 여기까지 먹여치기 하면은 여기까지 집이 다옥집이에요. 다옥집. 이제 흙은 여기 못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또 4활까지 걸렸다면 다옥집이면 상당히 피곤해지죠.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는 어떻게 마무리를 짓느냐면요, 이렇게 끊습니다. 끊고 나서 단수 칠때 이렇게 돌려치기를 해요. 놓을 때 살짝 뻗으면은 지금 100이 가위수 안할 수가 없죠. 여기 가위수 해야 됩니다. 단수 당하면 죽어요. 예, 이렇게 되면은, 예, 지금 여기가 하나, 둘, 셋, 네 집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선수로요. 그래서 이런 수법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끊어서 돌려친다. 돌리쳐 가만히 뻗으면 선수입니다. 그렇죠? 자, 다음 모양 보시겠습니다. 아, 요거는 조금 어려운 끝내기인데요. 여기서 보통 7급 분들을, 그냥 이렇게 초급 분들이 이렇게 밀고 나가서 마무리하지 않을까. 여기 젖히는 것까지는 선수지만, 다음에 이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거 못 들어옵니다. 여기는 이제 100이 차지가 됩니다. 요런 맥점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놓고 여기 붙인다. 아, 이건 나만의 달콤한 생각입니다. 이게 따는 게 선수가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요런 데서는 어떤 맥점을 써야 될까요? 자,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요런 수를 쓰십시오. 아, 이 초급 분들이 이런 수를 두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났을 때 단수치면요 이렇게 따가지고, 야, 이거 100이 막을 수 있을까요? 이거 막으면 어떻게 돼요? 패가 되지만은 어떻게, 어떤 패가 돼요? 꽃놀이 패. 100이 지면은 상당히 타격이죠? 흙은 저도 큰 타격이 없어요. 이런 거는 100이 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한테 꽃놀이 패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럼 단수치고 나서 놓을 때 이렇게 뻗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들어가서, 자, 이만큼이 부셔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물러나는 수는요, 이렇게 나와서 마찬가지예요. 여기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요만큼 부셔집니다. 그래서 요런 수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수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수는, 예, 요거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수보다도 요런 수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좀 까시로운 수를 둬 가지고 상대방을 조금 당황시키는 수가 되겠습니다. 요런 수꼭 알아두십시오. 마지막 모양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끝내기를 해야 될까요? 자, 이 끝내기는 뭐 초급분들은 이렇게 하고 말자. 에이, 이게 뭐 이거는요 조금 너무 밋밋하죠. 여기서는 어떻게요? 이렇게 한칸 뛰는 수가 있다는 걸 아십시오. 이렇게 한칸 뛰면 백이 이렇게 끊으려 그래도 이렇게 환격으로 잡으면서 또 연결이 되면은, 아, 이거 참, 예, 속상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두면요 여기서 어떻게요? 요런 수 아까 전 문제에서 요런 마늘모 나왔죠? 이거하고 미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날까요? 밀면요 여길 먹여치기 하고 이쪽을 나서 이 선수로 다 막힙니다. 선수로요. 선수를 뺏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럴 때는 요런 수를 써가지고 단수 치면은
여기서 이어줘도 선수입니다. 선수. 또 여기 나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두면 마찬가지예요. 여기 젖혀서 예, 선수로 그냥 이만큼 푸신 거로 만족하면 이어주고요. 바둑이 불리하다면 여기 끊어서 또 싸울 수가 있죠. 백이 상당히 좀 난해하죠. 이렇게 젖혔을 때. 아, 내가 유리한데 이거 물러나면 또 이만큼 손해죠. 그렇죠? 그래서 요런 수를 두시면은 만약 놓고서 여기를 위에 막았다. 요런 수를 두시면은 아주 까실롭습니다. 상대방은 막아도요. 또 젖혀서 계속 버티면은 아, 참 징그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런 수를 한칸뛰기 하는 수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7급 떼기 끝내기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이 모양들은 실전에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꼭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한두 집을 아낄 줄 알아야지 기력이 발전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7급 안 되신 분들은 7급 되시기를 빨리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